안녕하세요. 뉴힐모터스 김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G70 2.0 터보 차량입니다. 신차가는 약 4,600만원, 추가 옵션 포함 가격입니다. 2018년형 자, 성능 점검 상태 올 양호,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약 2만 km. 자, 이 녀석 작지만 가격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신차가가 4,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형 세단 매니아죠. 대형 세단 매니아가 이 녀석을 봤을 때, 아, 작지만 옵션은 대형 세단에 뒤지지 않는구나 판단되더라고요. 저속 구간은 잠시 테스트 해봤지만 아, 역시 이 스포츠 세단만의 하드함은 있구나 느꼈습니다. 네, 고속 주행에서는 또 어떤 재미를 선사해줄지 기대됩니다. 아, 출력 진짜 좋다. 그리고 이 녀석은 고속 주행에 재미를 증가시킬 옵션 하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판매 가격은 3,640만원입니다 3,640만원. 자, 날렵한 차량 외관, 풍부한 옵션이 가득한 실내, 주행 성능 자세히 담아 보겠습니다. 자, 외관 상태 신차급이라고 해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외관 상태 매우 좋다. 자, 헤드라이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제네시스 G시리즈 중에서는 이 녀석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영한 디자인이죠. 20, 30대가 좋아할 만한 디자인, 40대, 50대도 타도 되겠죠. 멋스러운 이 그릴, 제네시스 이 그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엠블럼. 자, 그리고 스포츠 세단이라 앞 범퍼가 되게 전투적이에요. 날렵하고 휠도 매우 스포츠한 디자인. 너 매딩칭이 미쉐린 껴있고 브렘보 디스크에 너 매딩치야? 숫자가 있는 게 절로 같아. 반대쪽에서 확인. 타이어 트레드는 40%. 자, 외관 상태 매우 깔끔합니다. 오늘 햇빛이 없는데 햇빛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더 멋스러운 외관 상태를 표현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리어 휠. 자, 휠은 19인치. 뒷타이어 트레드 30%. 브레이킹을 많이 했나 본데 키로수 대비 타이어 상태가 조금 모자르다. 이제 급브레이킹 시 마모가 많이 됐다 판단됩니다. 자, 후면부. 테일 램프 상태. 자, 이 녀석은 배기 쪽이 보면 상당히 또 세련되고 멋스럽죠. 자, 그리고 이 녀석은 2륜입니다. 4륜은 들어가지 않았다. 자, 휠이 제법 이뻐. 자, 앞타이어 트레드는 40%. 자, 외관 상태 이렇습니다. 타이어 상태가 조금 아쉽네요. 하지만 판매 가격 비교해 보시면 충분히 저렴하다 판단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실내 디자인 그리고 풍부한 옵션 담아 보겠습니다. 자, 운전석, 도어, 실내 상태입니다. 메모리 시트 관련 스위치, 윈도우 관련 스위치, 사이드 미러 조정 스위치 확인됩니다. 자, 이쪽은 전동 핸들, 계기판 조명 조절 스위치, 후측방 경보 장치, 주유구, 트렁크 캐치 확인됩니다. 자, 시트가 상당히 고급스러워졌어요. 자, 매우 고급스러운데, 자, 실내 상태 이렇습니다. 팝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천장은 블랙 내장재가 들어가서 더욱더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적인 느낌 충분합니다. 자, 후석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자, 매우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는 표현이 되고 있지만 깔끔하고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앉지? 자, 제가 186cm입니다. 제가 그렇게 또 뒤로 밀지 않았어. 최대한 앞으로 당겨보고 후석에 탑승이 가능한지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당겨보자. 운전은 할 수 있을 정도로 요 정도는 돼야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포지션 맞췄을 때도 너무 완전 뒤로 빼진 않았거든요. 요 정도가 이제 최대한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는 거리인 것 같아요. 더 줄일 수는 있지만 이 정도가 그래도 운전하는데 크게 지장받지 않는 포지션인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난 못할 것 같은데? 야, 이거 제 키가 186입니다. 186. 야, 이거 타긴 타겠는데 어우야, 오씨, 무릎 찡긴다. 무릎으로 앞 시트를 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건 진짜 저한테는 맞지 않는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70 그 원하시는 분들이 그 매니아들이 찾는 차량이라 많이 좁다. 자, 워크인 시트 스위치 확인되고요. 전면부 되게 세련됐어, 실내 디자인이. 자, 제네시스 G 계열답게 맵등도 또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컵홀더 2구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죽 시트는 매우 깔끔하고요. 후석에는 이제 열선 시트, 윈도우 관련 스위치만 들어간다. 한 170대면 타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앉아있으니까. 자, 이렇습니다. 어이씨, 야, 내리려고 했는데 발이 여기 껴있어. 야, 좁아. 잠깐 탑승한 것 뿐인데 숨이 차는 놀라운 효과. 제 덩치와 키에 또 비례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구입하시는 분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윈도우 스위치, 열선 시트 스위치 들어간다. 자, 그런데 170, 키도 키지만 키가 작으신 분들도 그렇게 넓다 느낌은 전혀 없으실 거예요. 이 차 자체가 원래 좀 작게 나온 스타일이라 이거는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후석에
사실 태울 일은 많이 없지만 후석에 누굴 태울 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자, 동승석 시트 상태 이렇습니다. 실내 상태, 외관 상태, 뭐 신차급이죠. 자, 옵션 테스트 마치고 고속 테스트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페달은 스포츠 페달이 들어간다. 그리고 요 아래 하얀색, 요 녀석은 고속 주행에서 재미를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저 스위치는 가변 배기 스위치입니다. 배기음을 조절할 수 있다. 자, 주행거리 27,676km. 자, 블랙 천장 내장재 매우 고급스럽다. 느낌이 강력하다. 하이패스 일체형 룸밀러 들어가고요.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갑니다. 자, 대시보드 매우 깔끔하고 고급스럽습니다. 디스플레이 또한 매우 깔끔하다. 약간 BMW 느낌이 강하죠. 자, 송풍구 확인되고요. 그 옆에 엔진 스타트 버튼, 미디어 관련 스위치, 공조기 관련 스위치, 냉풍 열선, 핸들 열선. 오, 옵션 좋아. 억스 단자 USB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간다.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리고 하단으로 오면 드라이브 모드, TCS, 오토스타트, 주차 센서, 오토 홀드,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 있습니다. 컵홀더는 2구. 활용성이 있겠어요. USB로 확인된다. 이 정도 옵션이면 뭐 대형 세단, 웬만한 대형 세단에도 안 밀리죠. 뭐 EQ급의 기본형들은 이 정도 옵션 되니까. 오히려 기본형보다도 더 좋은 옵션도 추가되어 있다. 자, 핸들 상태, 핸들 디자인. 자, 매우 스포티하면서도 멋스럽습니다. 오케이, 이제 출발. 고속 테스트 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저속 구간에서는 차량장 이동 전에도 느꼈지만 하드합니다. 또 하드한 차들이 또 요 재미가 있죠. 고속에서 안정성도 더 증가되고요. 자, 실내 진짜 매우 고급스러워. 예전에 알고 있던 제네시스 쿠페나 요런 느낌이 아니야. 옵션이 아주 알차졌고 실내도 매우 고급스러워졌다. 이제 요 스포츠 세단의 느낌도 잡으면서 그 고급스러움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천장 내장재 블랙 원톤 너무 고급스럽고 분위기가 확 깔립니다. 검정은 어두운 맛은 있지만 그 이상의 또 멋스러움이 있다. 야, 후축방 경보장치,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갔습니다. 자, 추가 옵션 사항은 편집자 이쪽에 부탁해. 자, 그럼 실내 공간은 이거 아반떼보다도 작은 것 같은데? 아반떼와 실내 크기도 부탁해. 근데 이 고급스러움이나 이런 건 또 비교가 안 되네요. 그치, 이거 차값이 얼만데. 자, 그리고 가변 배기 아까 저속 구간에서는 느껴보려고 했지만 살짝은 좀 더 방방되는 느낌은 있는데 고속에서는 또 어떤 배기음을 선사할지 기대가 됩니다. 후측방 경보장치는 작동이 잘 되고 있고, 사실 이 녀석은 뭐 주행 성능에 이상이 있으면 안 되는 연식과 키로수죠. 이 녀석 고속 느낌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테스트라기보다 느껴보고 싶다. 패들 시프트도 들어가서 갖고 놀기엔 재밌을 것 같고. 어? 근데 이거 모드가 없네? 모드 변경이 없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은 눌러놔야지. 그치. 일단 눌러놔야 이게 작동이 될 거예요. 차량들 더 멀어졌을 때. 자, 출발합니다. 스위치는 온 상태. 출력 좋아. 2.0인데도 출력은 좋아. 2.0인데도 출력은 상당하네. 지금 스위치 온 상태예요, 배기가. 근데 이게 만약에 작동을 한 거라면 크게 뭐 진짜 양아치스러운 소리 있잖아요. 막 민폐 소리.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중저음 정도 소리인데 이게 순정 배기 소리인지 이게 작동이 된 소리인지 2차 테스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2차 테스트 때는 이걸 끄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이거는 거의 2인승 목적으로 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뒤에 누구를 태울 수는 있지만 다 불편해질 것 같아. 또 이제 신체가 또 작으신 분들은 또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기도 해요. 자, 이거 이 중고차 가격 3천 중반대 살 수 있는 대형 세단들이 매우 많죠. G70E 디자인 꽂히신 분은 상당히 괜찮은 차량입니다. 스펙도 좋고 가격도 좋고 옵션도 상당하고. 그런데 대형 세단을 본다면 3천만 원대면 살 차들이 사실 되게 많죠. 그 금액대에 천만 원대도 살 차가 매우 많고 그 금액 구간대마다 살 차는 상당히 매우 많습니다. 가끔씩 이제 구독자분들이 2천만 원대에서 추천해주세요 뭐 이런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분의 취향과 이런 걸 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무턱대고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좋은 차 추천해주세요 하면 뭐라고 말씀을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본인이 그 구입 기준이나 구입 차량들을 잡아놔야 돼요. 자, 요철 구간에서의 상태. 그렇지, 딱 요 정도지. 승차감이 또 그렇게 하드하다고 해서 나쁘지가 않아. 괜찮아. 근데 여기서 고속 코너 성능을 높이겠다고 더 하드한 쇼바로 교체를 한다면 승차감은 그냥 떨어지겠죠. 뭐 둥둥둥둥하고 다닐 거예요. 이 순정 쇼바 괜찮네. 충격 흡수도 충분하고. 이 차에 대해서는 이제 더 할 얘기는 없는데. 2차 고속 테스트 때 배기음 차이만 느껴보면 되고.
G70 구입 예정이신 분은 이 차량 집중하셔서 보셔도 충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 스펙 매우 좋은 차량, 그리고 주행 중 재미를 배가시키는 가변 배기 시스템 장착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40대 50대 분들도 이 차가 좋으면 사실 수 있지. 근데 저에게는 조금 너무 작고 디자인이 좀 부담스럽다. 30대였을 때는 좀 작아도 그 젊은 그 느낌이 있으니까 그때는 샀을 것 같고, 20대 때는 사고 싶어도 금전적으로 여유가 안 되니까 못 샀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출발. 아, 이게 켜진 거네. 아, 출력 진짜 좋다. 2.0인데도 출력 상당합니다. 2.0도 충분한 요 재미는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요 배기 버튼이 나와 있을 때가 킨 거다, 누르면 꺼진 거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기 음이 딱 좋네. 이게 켜진 거네. 너무 요즘 배기 친구들 많이 하잖아요. 뭐 예전 저 젊었을 때도 요 머플러 튜닝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시끄럽고 막 제가 양카 같은 배기음들이 많은데, 얘는 딱 그 중저음대에 딱 좋네요. 붕 하는 그 가속력의 느낌을 좀 배가시켜주는 정도? 걱정했었거든요. 가변 배기가 돼 있는데 또 너무 이 소리가 양스러우면 순정으로 또 돌릴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배기 사운드는 매우 만족합니다. 저속 구간에서도 확실히 요 중저음 때려주는 게 있네요. 자, 2.0이라 출력이 좀 모자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충분한 것 같아요. 3000cc는 그 이상의 출력을 나타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cc 낮은 차량을 선호한다. 이유는 연비 때문이겠죠. 고배기량 차량들도 한번 접하시는 기회가 되신다면 접해보셔도 큰 차이는 없어요. 연간 주행거리가 많지 않은 이상 연간 유류비 100만원 이상 차이나기 사실 힘들거든요. 100만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출력감, 고배기량의 출력감, 그 재미도 상당합니다. 만족감도.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유일모터스 성원과 구독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차량, 좋은 정보, 좋은 가격으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뭐 말할 게 없는데, G70은. 젊은 사람들이 살 법한 차?